자, 오늘 생방송 시시각각 또 활기찬 현장 분위기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어디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채영 리포터가 그 핫한 핫스테이지에 가 있습니다. 그곳 분위기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영 씨,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문채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첫 공연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뮤지컬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라라라라라 시시각각에서 왔어요. 아우, 제 노래 좀 어떤가요? 이 두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오늘 제대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의 무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직 큐! 멋있어요. 변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이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와, 너무 멋있으시네. 너무 예쁘시고. 네, 일단 저희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두 주연 배우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뮤지컬 키다리에서 제르비스 펜들턴 역을 맡은 배우 송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르샤 에보트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임혜영입니다. 네, 제가 실은 지난주에 첫 공연을 보러 왔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또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딱 왔을 때 뭔가 이 작품이 소설책에서 보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설책이랑 비슷한 거 맞죠? 아, 예. 키다리 아저씨는 사실 모두 아시는 그 동화소설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 두 명의 이야기보다는 사실 소설에는 제르샤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뮤지컬에서는 또 제르스 펜들턴이 또 후원하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예 똑같은 그런 작품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맞죠? 궁금하시면 네. 봉산문화회관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밀당의 고수. 정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작품을 보러 왔을 때 이 관객석이랑 이 무대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들의 호흡 하나, 표정, 제스처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뮤지컬 키다리만의 장점 아니면 이래서 꼭 봐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는요, 어린 친구들이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만,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아주 힐링도 하고 가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앞으로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꼭 네. 오셔서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보면서 네. 문루샤로 빙의했었잖아요. 정말 소녀소녀한 감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배우분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니시다 보면 많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팬들을 만나시잖아요. 이 대구 관객들은 좀 어떻던가요?
사실 제가 지방 공연하면 이제 캐스트들 때문에 대구를 올 기회가 없다. 이번에 처음이 왔는데요. 아, 그래요? 한 제가 세 번 공연을 했는데 또 엄청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공연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즐겁게 공연을 했어요. 제가 첫날 크게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는데 저 보셨죠? 예, 많은 분들이 일어서 계셔서 네, 예. 그쵸, 볼 수가 없죠. 어떠셨어요? 네, 전 대구에 와서 여러 번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연할 때마다 항상 대구 분들이 항상 이렇게 되게 집중하시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걸 저희가 무대에서 공연할 때도 항상 느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되게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작품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벤트를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희가 착한 키다리 선 예매라고 해서 10일 동안 그 선 예매한 금액 중 5%를 적립해서 네. 취약계층의 여학생들에게 저희가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키다리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가 됐네요. 그리고 이게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선 예배를 통해서 적립금이 무려 총 302만 9,500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한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네 잠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무처장님 오셨고요. 이게 또 583명의 참여자가 네, 1,011장의 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이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차장님, 네. 일단 이렇게 직접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쓰일 생각이신가요? 아, 네. 지역사회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성금들을 우리 주인공 제주수사처럼 그 어렵게 자라왔던 청소년들에게 이 성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제루샤들한테 꼭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이 두 배우분들을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저희가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9월 3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저희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꼭 와서 많이 힐링하고 가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도. 예, 저희 대구 엄청 덥더라고요. 또 여기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오셔서 또 남녀노소 누구나 오시면 또 한 문장에 또 가슴 따뜻한 문장을 또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7시 반부터 또 공연 있잖아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두 배우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 두 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작품의 매력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9월 3일까지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소녀 감성을 느끼고 싶다, 문화생활을 좀 충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채영이었습니다. 라라라라라.